나 없었어. 아니 나 없었어. 아 그때 없었나? 아 여러분들 너무 바깥이 추워서요. 아예 그냥 흔들어 옮겼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요. 아 추워 뒤져요 진짜. 아 너무 추워. 그리고 또 우리 프로게이머들 감기 걸리면 저 그다음날 거울의 저준이 이런 얘기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절대로 네, 몸 안 상해. 네, 네. 다 옮겼어요. 싹 다 존나 새 빠졌네 아주 그냥. 아, 어, 공대 MT라고 공대 MT? 게임쇼 그림상은 진짜 그래요. 아, 막, 막 벌집 타고 막 놀지 않아 공대 MT만? 그렇죠. 예. 그걸 다들 지금 머리 떡쳤다고 지금. 아 자다 일어났어요. 예. 잠시라도. 아, 많이. 그래서 지금 또 잠시라도 이렇게 한 두 시간 이상 자야. 네, 그럼요. 텐션 올라가죠. 아, 그럼요. 예, 앉은 상태에서 두세 달 안 올라가요. 아니, 저 철구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거. 예. 지금 예, 정신 이제 막 일어나세요. 네, 다 자다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술 먹방. 아, 술 먹방은 이제 그동안 이때, 그동안 역캠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역캠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아까도 우리, 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긴 뭐한데, 네. 아까 올 때 보니까, 야, 중졸이 대졸보다 더 상식 문제에 아주 박식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 야, 누가 과연, 빡대갈인가? 네. 오늘 빡대갈 대전 예, 이게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게 뭐냐면 이제 BJ 골든벨 이거를 네옥스 골든벨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면요 네. 못 맞히신 분들만 벌주예요. 오, 좋다. 아, 이거 좋다. 오, 그래. 네, 아, 우승인데. 못 맞힌 사람은 저는 다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네, 저는 다 먹는 거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너무 죽으라고. 저도 못 봤는데, 이런 거 없었는데, 진짜.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준비되어 있고, BJ 골든벨, 스케치북에다가 저희 하나씩 나눠드리면, 이따가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딱 오늘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정신들 다 괜찮아? 다 돌아오셨습니까, 이제? 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진행 MC. 또 술 먹방 진행 MC. 오늘 MC들 이건. 아, 됐다, 뭐. 자, 그러면 야, 스케치북 일단,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할게요. 일단 스케치북을 제가 예,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와, 스케치북. 야, 여기서 이제 브레인을 진짜 하는 거네요. 좋다, 이거. 대박이다. 스케치북 안 되죠. 보지 마세요. 아, 나 컨닝하지 마, 이거. 미안해, 당신 거 죽어도 컨닝 할게. 아, 여기 거 올라가면 아, 내 거 주잖아. 내 거. 아,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일단 핸드폰부터 다 압수하시죠. 아, 맞. 역시 날카로운 손목 같은 지적.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병구야 왜 밑으로 해보 누구 카톡? 아 원래 이래. 원래 안 되는 사람 있어? 원래 이래. 아, 원래. 아 진짜. 나 핸드폰 들어. 저 매저우도 이렇게 놓네? 아 여기도 하잖아. 사람 습관이야. 습관이야 이거. 뽑고 봤잖아. 사실이 아마 그러나. 네. 잠깐. 시청자분들 들어오는 거 보고 했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거는 일단 현재 앱스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때렸죠? 됐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합시다. 1350K나 2100K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화질이 4K이기 때문에. 예, 그게 큰 차이 없을 겁니다. 화질 겁나 좋다. 화질 진짜 좋다. 화질 좋은데? 별 나쁘지 않은데 왜? 괜찮죠? 좋은데? 아무 이상 없는데? 자, 화질 더 높이면 버퍼 생기면은 더 안 하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하십시다. 어차피 캠코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공대 MT 같아. 딱 분위기 이럴 것 같아. 공대 MT 딱 진짜. 자, 식구는 이제 생각을 보고 오시면요. 그때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 식구 제가 바로 여기서 걸 수 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입장하고 계시니까 형님이 네. 언제 제가 스타트 포인트를 잡을지. 그렇죠. 술 좀 내려놓을까요? 뭐 어차피 지금 뭐 마실 거 아니니까. 예예예. 예. 어 내려놓자. 그렇죠. 어, 내려놓고. 뒤로 뒤로 하면 되겠다. 아. 아 예. 그렇죠. 골든벨. 네. 빈세이그 골든벨. 아 벌주는요. 우리 그이가 안 나오냐? 너무 안 다시 그게 안 나온 거 아니야? 어. 괜찮아. 그냥 양주입니다. 그냥 상인가요? 상 아니에요? 아니.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고 먹고 이렇게 하고 식후금 걸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걸 겁니다. 오. 근데 일단 설명해 주시고 시청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식후금 걸기 시작할 거니까요. 예, 또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그러면, 요거, BJ 골든벨부터 먼저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살짝 파기 얘기 분위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식후금 걸겠습니다. 네. 네. 지금 2,000여. 자, 식구 걸고, 아, 이거, 이 분석 템포가 끊어지면 이게 문제예요. 아, 배나리 키우기님 10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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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 와일. 말이 좋아하는데, 순위가 죽었는데? 아니, 근데, 아니, 이것도 나대는 게 아니라, 제, 최근에 얘기했는데, 제일, 그냥 벌주가 아니라 제일 많이 맞추는 사람한테 뭐 상품 주고 뭐 그런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15세로 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도 더 많이 오고. 그리고 술을 따로 하고. 어떠세요, 형님? 어, 술을 따로 하고. 시청자 좀 모으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좀 별론가? 식후금을 조금 이따. 그럴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일단은.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일단 몰아주기로 하고. 뭐를 몰아주기? 아, 식후금 풀었습니다. 방금 날라간 분들은. 네, 식후금 하니까 천명 빠지네요. 존나 신경 쓰이네 이제는. 원래 좀 풀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뭐 일단 뭐 BJ 골든벨을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맞추는 맛이 안 나요. 나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것도. 예. 그리고 어차피 빡대가리를 찾아내기 위한 그 열성, 열정, 이거기 때문에 취지는 원래 가던 데를 봐야 재밌어요. 아, 그러면 뭐, 예. 네, 어차피 뭐, 굳이 그렇게 하자면 룰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 게 낫지 않습니까? 못 마시는 사람 계속 마시고. 저는 그게 다른 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네. 저희는 뭐. 해주세요. 큰일났다. 아. 근데 진짜 그 맞추는 사람한테 뭐 상금 10만 원 걸면 미친 듯이 맞춰 맞지 알잖아 그거 알지? 그렇죠. 10만 원 상금 걸면 미친 듯이 맞춰 많이 맞추는 사람. 그렇죠. 뭐 그렇지. 이런 사람 나오니까. 이병 임홍규. 예. 10만 원 걸렸습니다. 빡대가리 아니라 1등을 찾는. 예. 또 다른. 그러면 빡대가리 찾는 것보단. 네, 그렇죠. 1등을 찾는 걸로 갑시다. 10만 원. 네, 10만 원 걸렸습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아, 10만 원 걸렸습니다. 내가 이러면 되잖아요. 네.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리고 그 1등은 10만 원 주고 1등만. 네네. 빡대가리는 찾으면 되잖아. 네네. 그렇지. 네, 1등만 찾읍시다 그러면요. 그리고 제일 못 먹는 사람 그냥 이따가 술 먹고 때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별개죠. 예,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와, 근데 채팅창 의견은 좋긴 하다. 네. 술 먹고 할 때 1등 방송으로 켜주래. 그건 나쁘지 않네요. 괜찮으세요? 아, 형님이 괜찮으시면은. 아니, 난 상관없습니다. 야, 이거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잠깐만. 야, 개대박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유일하게 지금 눈 번쩍 들었어. 진짜 정말 번쩍 들었어.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 갑자기 이거 휴대폰부터 거둔 거예요. 아, 맞아, 한 명씩 다 몇 명? 야 이거 진짜 이제 다 거둬. 한 명씩 다 거둬요. 자기 앞에 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아 채팅방이 채팅방 끄셔야 돼요. 껐어요. 아, 안 보고 있어요. 껐어야 돼. 왜냐면 다 양쪽으로 다시 눈 번쩍 들어왔어. 채팅방에다가 채팅방에 답을 알려준단 말이야. 야 맞아 채팅지 안 봐야 돼요. 뭐또 갑자기 김윤중이 아까 보는 거 아니야? 보면 안 돼 이거. 아 이거 잘 안 보여. 똥난데? 예. 뭐가 또 갑자기 그거 아닙니까? 왜 왜요? 아까 방송 켜주는 거? 아니 그 채팅을 이제 끌어가 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안 보이는 느낌을 받으시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외감.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되지. 그거 같아. 그거 님 거 방송. 그거 같은데. 아 좋아. 아유.
야, 의리 있네. 의리! 10만 원 가죠. 10만 원 가죠. 10만 원 가죠. 그래, 그래. 버린 걸로 하고. 그것도 아니, 아니신데. 자, 일단, 상금 10만 원 일단 걸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갑시다. 펜. 네, 펜부터 그러면 일단은 캐시볼 다 전달해 주세요. 펜은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접수해, 아무거나. 예. 그냥 빼가자. 아. 진짜 컨닝 안 하는 거 시청자분들 봐줘야 돼. 컨닝 안 하는 거. 컨닝 안 하셔야 돼. 안실까, 네. 안실까. 네,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 거 좀 보지 마. 아씨. 정렬의 검은. 오케이. 야, 이거 가져오세요, 진짜. Let's go. Let's go. Let's go. 아, 나 Let's go. 몇 문제지? 자, 앞에 뭐 다과 드신 걸 사셔도 됩니다. 네. 뭐 사과도 예. 드시고, 네, 과일도 있으니까요. 어, 과일, 떡도 드시고. 나 싸야겠다. 저 보성이 형 사인 하나 해줄게. 어, 어 고맙다. 사인. 제 사인이. 어, 존나 멋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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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과일 가져와. 인줄이 가도 돼. 어디 있습니까? 입장입니다. 자, 점심. 아, 갖고 오라고? 점심. 아, 저. 어디 갈게요? 아, 연보성이 좀 할 것 같다. 점심이 많아가지고. 아니야. 야, 이몽규 지가 1등이 나와야 돼. 아까 나한테 그랬어. 형, 제 것만 보고 따라하세요. 졸장? 졸장인가? 아, 홍구가 1등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넌 절대 안 돼. 예. 어, 아까 뭐, 대승보다 더, 확실하게. 분야가 뭐예요? 분야는 그냥 일반적인 생활, 기본 상식. 어, 네. 네. 어, 상식. 그 다음에 아까 이용우 선수가 말했던 나라 수도. 수도. 네. 그렇지. 제가 전 세계 수도를 다 갖고 왔습니다. 오케이. 전 세계로 가. 아시아부터 해서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다 갖고. 유럽 오케이. 자, PJ 비하시는 분들 채팅 관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요. 누구를 비하는데? 벌써 금세 만면 됐네. 자, 그러면 어제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 정말 쉬운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다. 가장 쉬운 겁니다. 예. 보지 마세요. 자,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두 달 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셔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뽑히게 될 대통령은 몇 대 대통령일까요? 1회부터 생각해보자. 이거 모르는 나 알아요, 나 알아요. 이거 거의 아이가 빨갱이야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알아요. 나 알아. 빨갱이야 이거. 아,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궁금하십니다. 네, 시청자분들. 와, 맞췄어. 와, 이거는 자 일단 쓰세요. 와, 이거... 와, 이걸 몰라? 제한 시간 5초 드립니다. 빨리 북한으로 가. 몰라? 찍었잖아 너. 아니야. 대한민국 공무원 다 썼어요. 아니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공개하면 되잖아. 빨리 쓰세요. 자 일단 쓰세요. 우리 송병호 선수 선배 빨리 작성해 주시고요. 김정호 선수 작성하셨나요? 네. 와, 아, 나 계산 안 했어 그냥. 누구부터 공개하지? 아, 나 모르겠다. 저 볼까요? 오케이, 공개부터. 잠시만요. 네, 다 작성하셨습니까? 네. 홍보가 전달됩니다. 아, 나 모르겠다. 이거 동시 오픈해야지 않을까요? 일단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동시 오픈해? 동시에? 오케이.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정답지를. 아, 그냥 찍었어, 그냥. 자, 이 느낌이야. 찍어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이거 김대중 선수인데? 쓰셨어요? 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반반씩.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알겠습니다. 나 몰라. 이쪽 먼저. 이쪽 먼저. 이영호 선수와 김대중 선수. 해봐, 그거 해봐. 네. 준비됐으면 정답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 나 11. 12. 와. 와. 김태경 12대. 근데 그 막말로 전화 12대 이거. 전화하는 대통령 아니야? 12대 아니에요 12대. 아, 일단은 여기는 약간 서로가 서로를 컨닝하지 않았나. 전화 한 단계 높으신 거예요. 자 일단 13대. 아, 세났다. 자 세났다. 13대.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와 뭐야? 정답을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대. 19대. 15대. 15대. 아이 새끼야 너 컨닝. 15대. 28대.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컨닝했네. 야, 컨닝했네. 자, 이 새끼 나 따라했어, 15대. 와. 야, 나 뭐야. 아니, 몇 대 대통령이야? 몇 대 대통령? 정답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탄핵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아. 정답은 19대 대통령! 야, 정답은! 야! 뭐야? 야, 28대 못 믿는다. 아, 진짜요?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차라리. 여기 대소리 막 중졸한 대통령. 야, 뭐야, 와, 나 혼자 맞췄어? 와, 이거 뭐야? 제가 1등이에요? 아, 씨와. 누가 아는 것처럼 말하더니 뭐야. 아니, 12대는 뭐야. 누가 뭐, 천수한 대통령 때 아니었대? 와, 난 다 중졸입니다. 야, 언제 그러지? 제가 1등이에요? 어, 이야! 와, 따라하지 마. 와, 따라하지 마. 아유, 똑같은 생각. 아, 나 진짜 가리면서 얘기 자, 페이지 넘겨서 다음 문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준비를. 와, 나 내가 아닌 줄 알았네. 와. 어, 너 뭐 한 끼 넣어가지고. 19대 대통령이 새로 뽑힐 대통령입니다. 이거 여기서 하나 한 명 맞힌 거야? 와. 자, 일단은 홍구 선수 유일하게 지금 1위로 앞선다고 하고 있고요.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구의 3분의 2는 바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다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 70%. 어? 자, 그것을 오대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오대양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 아, 형님 뭐라고요? 오대양. 양이 뭔데요? 바다요. 아, 아, 와, 잠깐만, 야, 이거. 와, 이거 모르면 진짜. 형님 질문, 아니, 아야, 진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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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 뭐, 지구 뭐요? 네. 지구는 3분의 2가 바다로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네. 그 지구가 오대양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 와, 두 개밖에 몰라요. 나도 봐. 아, 잡아, 이게 상식 맞아요? 아, 너무 어려워요. 아, 오대양은. 모르겠어. 청자분들은 대제양 객체식으로 가난양 다섯 개네요 정답은. 그렇죠. 오대양이니까. 오대양이니까요. 네. 당연한 걸. 잠깐만요. 아 보지 마. 무관 소리지 마. 뭐 이런 양이지 뭐. 뭐야. 한 개. 일단은 뭐 웬만한 분들은 뭐 태평양이야 다들 아실 것이고. 아, 태평양이야? 어, 내가 아는 건데. 아, 우대양 바다? 아, 이건 아, 나인지. 아, 진짜 오빠 답답 보고 있어요. 아, 어, 와. 아직도 이해 못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태평양 바다 알았어요. 아, 이건 알아요. 아, 나 이거. 아유, 대가리 빵을 왜 들고 다니냐. 아, 나 진짜 비례 빵도 모르겠네. 나도 두 개 빵도 모르겠다. 어,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 마생들은 네. 전부 오답 쓰고 있어요. 나 썼어요. 네. 야, 아, 맞췄다. 모르겠다. 두 개 될. 가볼까요? 맞다. 아, 너무 어렵다. 자, 5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어, 잠깐만요. 모르겠다. 오, 홍구도소? 나 오케이. 이야. 야, 막 종에 서해 쓴 거 아니야? 어? 와? 와, 나 진짜. 아. 그거 아니야? 이건 다 오답이다, 이거는. 맛있어. 와, 이거 공개하기 너무 창피하다. 아, 맞아, 맞아. 하자, 공개하자. 저부터 자신 있는 공개할게요. 저희부터 자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쪽 라인부터 먼저. 공개를. 자, 시청자분들에게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오리안. 대가리. 태평양, 대서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정답입니다. 이야. 자, 일단 잠시만요. 홍보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동서양. 동서양은 이거 야동 아닌가요? 동서양은 이거 야동 아닌가요? 그 다음에 남극해와 북극해는 맞는데 동서양이 잘못했고요. 자, 김정은님은 두 개밖에 못 썼네요. 대서양과 태평양. 야, 김태경 몰랐어? 봐봐. 몰랐어. 자, 반대쪽 들어주시고요.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서해. 아, 아니고요. 볼까요? 아. 동해안, 서해안.
됐대요. 대서양 대표가 두 개밖에 없었고요. 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역시 세 개밖에 없었네요. 아, 자, 이영호 선수도 역시 장타를 타고 있고. 야, 인도양 맞아? 인도양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다들 모두 아프리카 BJ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프리카의 창립 연월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까지만요? 근데 너무 쉽지 않을까요? 예? 모르고 어떻게 알아? 연도만요? 알겠습니다. 아니, WTV 그 시절 말하는 거. 알지. 내가 그때 했었지. 그러면 너 불편해서 알지. 뭐야. 저한테 아프리카 명칭이 아니고 WTV도 가능해요? 제가 여기 아프리카 TV 기업으로 나온 것은 제가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아프리카 기업으로? 나오고 말이야? 와, 나 알아. 나우콤 아니야? 그러면 나우콤 이후부터 아닌가? 그러면은 나우콤 아니야? WTV 말고 연도만? 아니 WTV 때 제가 이거를 야동나오던 시절 검색했는데 최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 이걸로 가지 오케이. 나 그럼 알 것 같아. 연도만? 철구가 언제 했다. 왠지 내가 간장 연주 먹었을 때. 포커스가 나가는 거야. 포커스야. 6년 전이죠. 6년 전. 간장. 간장 나오자 간장. 이거 연도만 쓰 소닉님 활약하던 시절이 내가 게임할 때 있었는데. 연도만 쓰 내가 처음 게임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정확히 아프리카 오래되지 않았나? 아니 오래됐어. 왜냐면 10년 넘었잖아. 말하면 안 되겠다. 나 알아. 참고로 창립월은 4월달이었습니다. 창립월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연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건 알아. 지금 2000 몇 년이야? 17년. 나 안 봐. 됐다. 그다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글씨가 안 보인다고 좀 진하게 좀 진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쪽 거는 컬리는 안 해요. 아 미안해 안 봐요. 이거 봤어요. 아니 같이 말하는 지들끼리. 5초 카운트 되겠습니다. 네. 5, 4, 3, 2, 찍었다. 1. 반대쪽부터 이번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정답을 보겠습니다. 2003년. 2001년. 2005년이요! 2005년! 아, 올 노답입니다! 오케이! 노답입니다! WTV잖아, 이거는. 그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프리카. 아, 일단 해봐. WTV 2005년. 나 2007년. 나 2004년이지. 어? 2007년. 2004년이네, 그러면. 나 2004년. 제가 준비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아프리카 TV 기업으로 하면 아프리카 TV는 대한민국 IT 기업이다. 대표이사는 서수길이다. 1994년에 창립되어 나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TV 게임 아이러브 치킨 1994년에 나 5살이었어. 나 태어났는데? 창립월이 1994년 4월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나우콤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주식 상장됐을 때 아프리카 TV 이전이 나우콤이었거든요. 원래 나우콤 안에 아프리카 TV가 있다. 내가 아는 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역사 좀 하자. 내 주특기. 역사요. 알겠어. 역사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맞춘다며. 쉬운 거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쉬운 거요. 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머리가 북한가? 웃기.
살리려고 쓰지 마. 아 이거 뭐 아, 살리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틸리페닉. 이거 진짜 웃기려고 했으면 좀 이상한 사람 썼는데. 아 이거 진짜 웃기려고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수각이야 이거. 어. 예? 예? 알았습니다. 아니 이거 나도 알아. 내가 나 존나 무식한 놈인데 이거 나도 안다. 이거 뭐야? 영어 뭐야? 아니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그럼 동시에 그냥 오픈해도 돼. 아니 바로 가자. 아 잠깐. 아 이거 모르는 거야. 아 아니야 이거 한 명씩 해. 아 그래 한 명씩 하자. 이거 모르면 모르는 거야 바로 해. 아 이거 모르는데? 이걸 모른다고? 알아. 아이고. 아이잘 모르고 있어. 아이 몰라 몰라 지금. 아마 웃기려고 김구 선생님 쓰고 막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문제 있지. 어. 전 몰라요? 알려줘요? 알려줘? 저거 썼었어? 썼어. 어. 썼어? 잠깐만 알아. 알지. 아 이거 진짜 나 한 명씩 오픈이니까. 아 잠깐만 할게요. 오케이 점중이. 잠깐만 할게. 어. 인승만 대도. 아어 틀렸어. 어어 잘했어. 뭐야? 이 센스가 진짜 있어. 뭐야? 그 순간? 요즘은 인정해 드리고. 어, 채팅창에서는 용화용화를 부릅니다. 아, 네. 맞췄습니다. 어, 아유, 네. 아유, 저도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맞죠? 올, 모두 저는 올 패스 했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너무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높여주세요. 아, 대통령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수도 가자. 너무. 수도가 될까요? 수도 가자. 아니, 죄송합니다. 수도 하지 마. 수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외국인이라 나 우리나라밖에 모르는데. 어, 쟤, 어, 제대로 외국자네. 아니, 어. 외국인이라서 우리나라밖에 모르는데. 자, 수도, 제가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어 너무 유리하다. 아니, 아니에요. 진짜. 나 머리가 하얘졌어. 지금. 아시아 문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좋아. 아시아 오케이. 아, 자, 아시아는 답도 없다 나는. 문제라 갑니다. 쉬운 걸로 드릴게요. 말레이시아의 수도를 적합니다. 아, 요만해 사건 일어났잖아. 어, 진짜 몰라. 말레이시아의 아. 수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가? 말레이시아 뭐야? 나 알아. 이거 알아? 아, 이거, 아, 나 정확히 모르는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예요? 잠깐만, 어, 뭐야. 어, 말레이시아. 몇 글자예요? 아, 이거 알겠다. 이거 모르면. 아! 힌트 드릴게요. 뭐? 영화. 알지? 어? 어? 영화. 누구 나오는 거야? 아니, 정답이나. 너무 많이 정답이 없어. 이번에 그 암살당했잖아. 김정남이. 거기, 어. 거길 걸 아마도 내가. 어, 그래? 이거? 맞죠? 아, 그걸 왜 말해? 아니, 이거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아, 이건 뭐 내가 말한 게 아니니까. 모르는데? 어. 아 진짜 거기 맞죠? 아 놓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왜 자꾸 봐? 아니 건이에요 자꾸 내 거. 그런데 누구 거를 지금? 형 거 맞아? 아니 이 사람이 그냥 가자 소식 듣게 가자. 야 무슨 아, 영화를 나와 그 영화. 가자 나도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 진짜 모르겠다. 공개할까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공개 바로 하자. 예, 바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모두 아, 정답을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닐라. 자, 마닐라. 아니야, 쿠알라, 쿠알라 푸룸푸. 쿠알라 푸룸푸. 아닌가? 아, 철구 선수? 마닐라. 마닐라. 아, 필리핀이잖아, 필리핀. 아, 마스터 씨. 아, 마스터 씨. 자, 김세경 선수. 편이야. 아, 제씨. 자, 그러면 손배모선. 아, 못 쓰셨네요. 자, 이영호 선수는요? 아, 못 썼고요. 말레이시아. 아, 이렇게 쓰려 했는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네. 그 다음에 우리 김 선수. 말리부? 말리부! 뭐야. 말리부. 정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뭐라고 쓰셨죠? 쿠알라 푸룸푸. 쿠알라 푸룸푸. 저거요? 와. 정답입니다! 와! 아, 쓰셨어요? 당했잖아. 그래서 알았지. 와, 무슨 잡지 실수로. 아니, 지식이 아니네. 근데 인터넷에서 많이 봤네, 얘는. 근데 그걸 기억하잖아, 얘는. 근데 거기 안 갈 거면 알 필요 없잖아. 아, 수도 의미 없다. 이거 지식이 아니야, 수도는. 아니, 수도가 제일, 이거 빼, 무효해. 아니, 여기다, 과. 어, 아, 과. 과죠. 과 그런 거예요. 과 그런 거예요. 과 그런 거예요. 아, 뭐, 사드 이런 거 해줘보세요, 사드. 아, 맞아. 아, 너도 사드 얘기 또 하냐? 아,
많이 그런 거 있잖아. 막 우리 나라 사회적 문제인데 제대로 아니 아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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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과학하자 스포츠 형제 스포츠 들어가는데 산수 문제 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산수 문제 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부르는 숫자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계산하신 다음에 바로 가자 바로 제한시간도 바로 가자.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암산하셔도 되는데 바로 가자 바로 갑니다. 3 더하기 9 더하기 오케이. 5 오케이. 곱하기 4 곱하기 오케이. 마이너스 7 아, 진짜. 마지막입니다. 나누기 7의 값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원도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네. 3 더하기 9 더하기 와 이거 진짜 모르겠네. 5 곱하기 네. 4 네. 빼기 네. 7 네. 나누기 7입니다. 와 나 맞췄다. 와 나 갑자기 생각났어. 대박. 오케이. 어? 와. 다시 와.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더하기 9 더하기 5 곱하기 4 빼기 7 나누기 와, 7입니다. 와 나 바로 맞췄다. 아 빼기 7 예? 빼기 7 빼기 7 아니 빼기 7 탈락 청취자 아웃풋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3 더하기 9 더하기 5 곱하기 4 빼기 7 나누기 7입니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틀리겠지. 나 알아. 와 근데 이거 노량진 거 같고 이거.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아 이거 노량진 안 가도 알지. 어, 이거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당당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어, 아, 잠시만. 잠깐 계산하시는 분이십니까? 와, 이대로 컨닝하려고 하지. 서로 놀아보니까 컨닝을. 와, 서로 컨닝하려고 보는데 안 돼. 아니, 이게 오래 걸릴 문제야? 아, 그니까. 뭐야, 자신감. 지금 형님은 너무 세계 최고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아, 이거는 뭐, 생각해도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미 나왔으면 나왔지. 아, 지금 전체가 낙선판이에요, 지금. 전체가. 아니 무슨 뭐 물리에 구독 공학 계산하는 건데. 아니 무슨 와 이거 모르면 나가 뒤져. 도대체 나오게 나왔다. 아 바깥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나왔다. 나왔다. 크게 진하게 정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뭐야 매스키 저거야? 아 아니야. 이거 내가 오늘 실수한 사람이 있다. 이거 실수한 사람이 있다. 아 빨리 하시죠. 주셔 너무 하는데 아직 계속 계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 그냥 하시죠. 나 모르겠다. 와 뭐지? 아 진정아 빡대가리네. 야 이거 어? 야 이거 이거 그거 있어. 점몇 있단 말이야. 어? 뭔 소리야? 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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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은 시청자분들에게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8! 32! 68! 32! 36! 36! 뭡니까? 30! 30! 31! 31! 31! 31! 31! 31! 31! 김현정 선수, 아, 백지! 아, 31이다. 정답이요. 아,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본 결과, 정답은 30입니다! 아, 31이다. 똑하다. 아니 근데 와, 대단하지. 사회에서 계산기 두드릴 일 없잖아. 야, 난 수학 올림피아드 1위 했어. 하나 21 맞네. 맞네. 빵빵빵. 아까 대통령. 대통령. 두 개지 우리가. 너 세 개. 나 세 개네. 자, 다음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안 좋다. 다 교실도 쓰는 것 같아.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시 기본 상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려면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와, 와 이거 모르면 죽어 진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모르면 진짜. 아니, 이거 가만히 내가 가만히 이거. 잠깐만. 4대 의무? 자, 4대 의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모르는 표정이야. 학교는 다니셨잖아요, 김윤정 선수. 아, 보지 말고요. 아니, 존나 베껴요. 어차피 전철도 틀립니다. 자, 4대 의무. 뭐 끝에 의무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아, 앞으로 봐줘야 될 곳.
예, 가셔야 될 곳도 몇개 들어가죠. 킨타나. 킨타나는 앞으로 가셔야 될 곳도 그리고 돈 벌었으면 뭐 내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제 힌트 그만해 주세요. 그만 주겠습니다. 이게 기본 문제인데? 네 옥상은 네 개야? 네 개야. 네 개입니다. 오늘은 진짜 빡대가리예요. 오, 잠시만요. 아, 진짜 근데 금달의 의무 이렇게 나오네요. 금달의 의무. 아, 별풍의 의무도 있고요. 뭐지? 아닌데 이거. 와, 알았다. 이거 두 개 알려줘도 몰라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작성을 네옥스 우리 팀원들이 작성하고 계시는데. 아,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근데 왜 옛날에 들었었는데? 시청자분들은 한 명씩 공개해라는 이게 4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네 그렇죠, 네. 와, 오케이 맞췄다, 진짜로 난 진짜 맞췄어. 아, 여성분은 4대 의무가 아닐 수도 있죠. 와, 오케이 됐다. 아, 군대. 야, 군대. 어, 하나 뭐지? 그냥 적어야겠다. 모르겠다, 그냥. 남자가 싫은 거 적어야겠다, 그냥. 어. 아, 뭐지? 썼어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쓰 이거 맞춘 사람은 한두 명 본다. 아, 나 지금 하나 틀릴 것 같다. 사람 진짜 모르겠다. 이거 한 명씩 차례대로 공개하자. 한 명씩 차례대로, 이거는. 누구부터 말해? 형부터 한번 해. 이거 먹을 모르면 죽자 그냥. 오케이, 형부터 한번 해봐. 나? 어. 아, 해요? 한 명씩 하라는데? 한 명씩이요? 아, 한 명씩 공개. 아, 이거 빨리 나야지. 빨리 공개했을 때 팬 나야지. 알았어. 아, 빨리 나. 아, 이 새끼 아직 못 적었어요. 아, 혼내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자신 없다. 시계방향. 네? 시계방향. 오케이. 시계방향. 그럼 나부터 할까? 아, 이쪽. 김윤중. 자, 김윤중님 먼저 정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대통령 투명. 약세 군대. 네. 아, 이거 어? 잘 봤어요? 야, 너 사람? 자, 우리 철군님, 아프리카, 아무래도 쓰고 있어요! 야, 이씨. 예? 아, 예? 아, 어차피 틀렸어. 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게요. 납세, 국방, 교육, 투여. 어? 아, 잠깐만. 아, 저거. 어, 김정은 선수. 아, 저거다. 아니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아니야? 국방, 납세, 투표, 교육. 아닙니다. 아, 나 따라하지 마. 아, 야, 이 새끼야. 보겠습니다. 납세, 교육, 투표, 국방. 야, 뭐, 여러분 투표는 세 개만 있잖아요. 국방.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납세, 교육 아니고요. 아, 교육. 자, 조회장 선수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안 보이는데요. 교육. 병여. 선거, 아닙니다. 일단 선거는 아니에요. 자, 이용호 선수 보겠습니다. 저 선거도 아니라고? 아, 못 쓰셨습니까? 세 개만 쓰셨네요. 자, 송병호 선수. 와, 나 맞췄다, 이거. 자, 4대 보험이 아니고요. 4대 의무입니다, 의무. 4대 맞췄다, 이거. 4대 보험 아니고요. 야, 맞춰. 자, 김태경 선수 보겠습니다. 노동, 법, 납세, 국방. 아, 노동, 법, 납세, 국방. 정답! 와, 너.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말은 근로의 의무. 야. 아니, 그렇죠. 글로 도움 맞습니다. 맞지. 와, 아니, 유일하게 김태경 선수가 정답입니다. 아니, 노동부가 투표가 중요하다. 너? 나 이거 얼마나 바꿔야 돼. 투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와, 나 이거 누군 줄 알았어. 그럼 아니요? 아니 근데 국민연금 아니에요? 그건 다 되잖아요. 국민연금은 왜 납세인 거죠? 그건 납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 김태경이랑 나랑 분도 1등이네. 와, 나도 도전자였어. 세 개. 와, 나 진짜 나도 3개네. 나 교육인 줄 알았어, 근데. 아, 교육 나 3개야. 네. 아야, 마치고 제가 정답. 어? 왜? 공연.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대강 문제도 한번 내시죠. 네? 4대강 문제. 4대강이 뭔지. 아, 예. 제가 준비되어 있는 문제는. 한강, 낙동강 뭐 이런 거 아세요? 아, 하나 맞죠? 자, 아프리카 관련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10년 차인데, 여기. 와, 진짜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요. 아프리카 관련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파트너 BJ분도 조금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파트너 BJ는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자리이죠. BJ 중에서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 내 등록돼 있는 파트너 BJ의 인원 수는 몇 명인가? 나 이거 들었어. 나 얼마 전에 운영자한테 들었어. 이거 대박. 아, 근데 정확히 뒷자리를 못 맞추겠다. 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뒤지다. 찍어. 들어봐, 터평. 아, 그렇게 하면, 아니, 그렇게 하면 몰라. 아니, 왜냐면 너무 밑에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맞아, 모르는 빚이 많아. 내가 찍어야 돼. 와, 이거, 나, 허. 숨은 계실 거 아니야. 이런 거 기본 아닙니까?
찍어. 어, 찍어. 자, 힌트 드리러 하겠습니다. 100은 당연히 안 넘어가고요. 50은 넘어가고요. 아, 안 넘어요? 100이? 50이 넘어가고. 50이라네? 50이 넘어? 힌트 드렸습니다. 자, 100다운, 50업입니다. 이거 찍는 거야, 아무도 몰라. 갑자기 숫자가 떠오른다. 어? 아니, 가장 비슷한 숫자, 아니면 다 틀면 예찬인 거 아니면 비슷한 숫자면 비슷한 숫자. 제일 비슷한 숫자 어때? 오케이. 아, 그렇게요? 네. 정확한 건 아닌데, 어디 한번 시청자분들의 또 의견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사치에 가까운 사람을 인정을 해 드리시는. 바로 가시죠.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화면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너무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다 말고 관심 없어요. 근사치에 가면은 인정을 해달라고. 바로 가시죠. 바로 가시죠. 자, 다 작성했습니까? 네. 카운트 5초 갑니다. 5, 4, 너 알고 있는 거야? 모르겠다. 2, 1, 정답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50이면 나 72죠. 72면 와 뭐야? 52, 62, 64, 어, 뭐야? 64, 62, 68, 72, 78, 78, 68. 아니 70몇 명이야? 내가 들었어. 62, 근사치 딱 한 명 계십니다. 아, 정답은 18인가 보다. 69니까 68이지! 와! 69야? 70 몇 명이라 들어온다. 아, 있어! 나 고성이 형 거 봤는데, 아! 와, 야, 이제! 와, 고성이 나 꼈던데, 아! 와, 근데 딱 떠올랐어.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총 69명의 파트너가 활동됩니다. 와, 진짜 쓸 거 그냥. 오른쪽 상단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맞냐. 어, 그래도 연구상이 그래도 무분다반이긴 하네. 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 딱 한 문제만 틀린 것 같아. 어, 이거 이용거 담보. 자, 다음 문제 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는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선수분들로 네, 구성이 되어 있죠. 블리자드 회사 게임이죠. 블리자드 회사 게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블리자드 영어로 쓰라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요. 블리자드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알았어. 와. 어, 이거 언제야? 아. 이것도 근접한 그걸로.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 시청자의 의견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언제야? 대충.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스타크래프트에 의해서 모든 인생을 걸려서 아... 하실 정도니까 이 정도 문제는 내도 괜찮지 않을까. 몰라. 이건 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다. 아, 모르겠다. 어, 나도. 어,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네요. 와, 오, 이걸? 블리자드 스타가 첫 게임인가? 아닐까? 아닌가? 아니겠지.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가 블리자드 거야? 어, 디아블로가 정말 맞지. 디아블로 나중에. 어, 그럼 바꿔야겠다. 어? 어, 어, 중국 씨는 먼저 작성하셨나봐요. 좀 봐도 될까요? 네. 저, 빨리 공개하죠. 갑시다. 생각할 지금 아직 작성하시는 분 계셔. 어, 나 보면서 게임을 어, 그 위에 뜨는 거 같아. 찍어야 된 거죠. 어, 찍었어. 나 찍었어. 어? 어? 현재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스코어가 지금 가장 상위 득점자가 누굽니까? 3. 나 3.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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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입니까? 3점이요? 3점이요. 아, 0점이요. 0점이요. 아, 1점, 2점 안에 들어요. 그 다음에 홍구가 2점, 맞지? 그러면 3, 4, 2. 저도 2. 1점. 저도 2. 2점, 2점.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김정현 선수는? 3점. 아, 3점. 네. 그 다음에 김정은 선수는? 저도 하나요. 하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3, 3, 3, 2, 1. 자, 정답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8년. 1988년. 난 90. 88년. 바로 갔어. 100%. 왜냐면 스타치면 나와요. 스타치면 나와. 맞아, 스타치면 나와. 1988년에서 2001년. 이렇게 딱. 5094. 정답은? 1994년입니다. 와, 나이스! 자, 나이스! 이게 나온 거 신스가? 와, 나 엄남인마. 구공에서 부사로 제가 블리자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역시 캡처를 해 왔습니다. 아, 현재 타이머는 자꾸 타이머. 야, 야, 바쁘게 친해졌다. 와, 별로다. 아, 완전 찍었는데. 아, 어렵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좀 틀린 거 재밌게 가야 되는데 연도 수박치기는 이거는 좀 예, 그 좀 어 때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예.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문제를 열 문제만 준비하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해서 한 열 몇 문제를 준비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수도 문제밖에 없습니다. 아, 철리 지금 영어. 네? 영어. 아, 영어. 아, 영어 좋죠, 영어. 과학 과자, 과학. 과자, 저 GMB 출신이에요. 역사, 역사, 한국이에요. 역사, 과자. 맞아요. 숫자 과자. 청자분들이 너 이제 질문. 아란지 과자.
아, 영지가 하는 거고요. 바다치기도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건 인정. 네. 바다치기도 틀릴 것 같아요. 수도야 그러면? 수도 문제. 네, 수도 그만해. 아, 수도 문제 어렵다. 일단 시청자분들은 영어 문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영어 문제 말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수도 문제를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어? 국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아, 절대 못 맞추겠다. 아니, 절대 모른다. 아, 너무 어려운데요? 네, 네. 싹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문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를. 아, 원래 세계어 나 이거 알았는데. 월드컵 때문에 알았는데. 아니, 그거 아니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라야? 오, 김태균 선수. 제가 힌트 드리자면 맞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말한 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나라야? 유명한 데가 있어. 근데 그게 아, 수도가 아닌 거야. 아, 오케이. 아, 남아프리카 나라는 모르니까 할 말이 없네. 가나 아니야? 가나? 기억이 안 나. 나라도 아예 모르겠다. 애시장의 나라고. 솔직히 저도 처음 봅니다. 너무 나는 모르겠다. 이건. 아, 이거 할게요. 아, 나 남아프리카 월드컵 할게요. 네, 저 하는데. 저 정확해요. 빨리. 이거 진짜 이거 모르면 진짜 사람 아니야. 이거는 맨날 사람 아니래. 사람 아니야. 네 이럴 때마다 다 틀렸는데. 어? 아, 나 알아. 나 이거 알아. 믿어주셔. 이거 구름마블에서 나오는 거 이름 아니야? 구름마블. 믿어도 좋다고? 구름마블에는. 아니야,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답이. 단단으로? 예. 저만 믿으세요. 따라오세요. 단단으로. 나 특공 보는데, 이거? 어? 아, 시청자분들이 남아공은 수도가 세 개라고요? 어, 맞, 세 개에요. 그래? 아,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건가, 그러면? 아니야, 원래 있어. 그거. 아니야, 세 개야. 원래 세 개였는데 이제 하나 된다. 나 세 개라는 건 저도 처음 알았어. 네, 세 개 걸? 내가 알기로. 근데 거기. 신세계네. 그럼 그중 하나 맞추면 되는 거야? 아니면 다른 걸로 하는 거야? 아, 일단 저는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아. 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아. 어디 수도 없으니까. 그럼 그 하나로. 그럼 맞춰도 노잼이에요. 나랑 큰 거 보네? 다른 걸로 가셔야 돼요. 영어 갑시다. 네, 다른 문제 맞춰야 됩니다. 영어 문제예요? 야, 이 새끼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써있네. 와, 진짜. 이 새끼야! 또 따라 했어? 아, 나이지리아 아니야? 아, 나이지리아 나라고. 나이지리아. 새끼 민주라더니. 아,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내 유두리 있게, 그러면은 다른 문제예요. 오, 오케이. 케이프타운. 아, 정답 뭐 나도 케이프타운. 나 케이프타운. 아, 케이프타운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거였고요. 뭔데요? 어, 제가 갖고 있었던 정답은 잠시만요. 프리토리아였습니다. 아, 처음 들어봤어요. 아, 월드컵 못잡는데 당신. 케이프타운 아니야? 이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야, 씨발, 남아프리카. 아니니까 무슨 이게 맞대. 이게 맞대. 또 케이프타운 맞을 거야. 누가 하냐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유명한 나라가 많은 유럽 쪽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유럽 할만한 유럽. 유럽은 여러분들이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오케이. 좋다. 동유럽은 잘 모르겠다. 누가 봐도 안 들은 당시 재밌죠. 워싱턴. 미국인데요? 거기는 아메리카요. 아메리카. 영화만으로 영화를 해드릴 것 같은데. 야, 미국 유럽이잖아. 지금 시청자분들이 영화를 하시는데 저는 영화 문제를 준비 안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영화 문제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게 빡대가 지금 남쪽이 멕시코고 위쪽이 미국. 아, 시청자분들이 문제를 내주고 있는데 그럼 요거 하고 영화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죄송해요 시청자분들. 요거 하고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쉬운 걸로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의 수도를. 아, 잠깐만, 모나코를 왜 올라? 박주영이. 주영이 형님 갔었던 데인데. 모나코가 수도 아니야? 모나코가 모나코 아니야? 프랑스 아니에요? 모나코? 혹시 회의하는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이 1등 하셔야 돼요. 네, 1등을 하셔야 돼요. 모나코 하면 박주영 밖에 생각이 안 나. 주영이 형 따봉했던데 어디가? 그거는 한국이지. 아, 정말. 아, 한국에서 따봉했어? 아. 섰어. 아, 모나코 봐, 그냥. 모나코? 뭐라고? 접읍시다. 어, 진짜 모르겠다. 자, 5초, 4초, 어, 3, 잠시만요. 2, 1. 자, 홍보님부터 그냥 불게 작성되는 사람부터. 홍보님은 모나코라고 작성을 해주셨고요. 김정호 선수도 모나코. 저도 모나코. 모나코에서 모나코야. 철구님, AS. 그 다음에, 님, 니나코 이제. 니나코.
아니 모르겠다. 모나코, 백지. 아니요. 모나코, 모나코. 모나코. 정답은 모나코입니다. 나이스! 야, 나이스. 와. 맞아. 모나코. 맞아. 선생님, 준영이 형 똑같아. 그러면 4-4-5-5지. 아니 뭐 2점짜리 문제 없습니까, 선생님? 아, 2점짜리요? 예. 가시죠. 그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민심이 영어 문제였으니까. 오, 아, 오케이. 영어 문제는 2점짜리. 아, 진짜 잘했다. 아, 네. 아, 뭐죠? 무슨 단어 맞추는 건가? 아니면 뭐지? 저 파니스 배운 남자예요, 파니스. 토끼? 베니스? 파니스.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GMB. 의견을 받고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타 DJ이잖아요. 스타크래프트를 영어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어, 잠시만. 와, 이 사람 못 적어. 아니, 중요하다, 이거. 알지? 뭔지 알지? 아이. 자, 염소 틀린 건 완전 빡대가. 아, 이건 진짜. 이건 영어가 아니잖아. 이건 모를 수가 없지. 모를 수가 없지. 아닌데요? 20년. 아, 아니, 맞아요. 이거 틀린데요? 아니, 아니. 맞아요. 확실합니까? 이거 맞아요. 아닌데요? 아니라니까 지금 되게 지금 아 이거 비슷하긴 하네. 근데 하나 와 이 사람 몰라. 와, 와. 아 이거 모르겠네. 나도 모르는데. 어? 먼저 정신이 에이. 자 다음 3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다. 2 1 정답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STARCRAFT 맞나? 맞아. STARCRAFT 맞아. 말할 수가 없지. 나이스. 똑같이. STAR, CR. 저는 모를 것 같아. 영어 잘 알겠다. 뭐야, 영어 뭐야? 영어 뭐야? 너가 이 자식아 스타를 얼마나 벌었는데? 아빠가 진짜 올라왔네, 스타를. 야, 그러면 응답자가 지금 이영호 선수만 네. 와, 나 진짜 모르겠다. 나이스 2점. 나 6점. 나 6점. 나 5점. 5점. 나 5점. 아, 너 그래. 형 5점. 영호 4점. 나 5점. 이거 몇 점짜리인데? 이거 2점짜리죠? 2점입니다. 예? 그럼 나 4점. 나 4점 됐다, 그러면. 나 4점. 나 7점. 아, 형 3점인데 왜 나랑 똑같은 점? 근데 6점이야? 아니, 2점짜리야? 어, 내가 부성 형이랑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나 6점이다. 어, 한 문제 차이야. 아니지. 내가 6점인데? 이 형도 6점이야. 아 근데 아니 이장이도 6점이야. 어 똑같아. 셋이 똑같아. 오케이 나 4점. 너는 그럼 5점? 라이벌이네요 태경이. 넌 몇 점이야? 6점. 6점이야. 너 점수 좀 적어놔야겠다. 어 점수 적어놔야 돼. 근데 초대 대통령이 그 허친 이번 대통령이 있으니까 19대 대통령. 아 그건 너 인정한다. 거의 문제 뭐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준비된 문제는 다 나왔어요. 다 나갔는데 시청자분들이 이제 영어 문제를 원하셔가지고 좀 더 문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와 영어 문제 문제를 더 내드릴까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더 시험 보고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문제 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문제 시청자 문제 하나만 한 문제만요. 여기서 마시면 돼. 그만하시라고. 제발. 하나만. 시청자분 하나만 하세요. 한 명만. 시청자분 3점짜리 한 문제만 그러면 주시랍니다. 한 문제. 제발 아는 거 나와라. 딱 한 문제만 여기 있는 선수분들이 원하시니까 딱 한 문제만 네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아 과학 하나 하고 싶은데 과학. 받아쓰기. 오우씨. 오. 받아쓰기요? 받아쓰기? 오케이 받아쓰기. 몇 점짜리예요? 5점짜리 맞아요. 아 영어 이제 말하면 영어 말하면 받아쓰기. 그러니까 받아쓰기라는 게 제가 말하면은 그걸 그대로 찾아야 돼. 아 진짜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 한글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니 스타크래프트 하면 이제 쓰라는 거지. 아 알파벳.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한글만 받아쓰기. 한글? 한글 어려워.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어. 지금 아 몇 개 나오고 있네요. 설거지. 아 잠시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의 의견 잘 받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있네요. 태극기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이거 몰라. 아 나 아, 이거. 자 이거. 아 잠시만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하는 걸로 하죠. 어 진짜 미안해. 어이구. 이거 미안해. 배국노 되는 거야. 아 뉴스각이래요. 네. 어 이거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네네. 뉴스각이야.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이야 무섭다. 어 속에 오지네. 오 큰일 났다. 아 저는 예 이런 걸 좀 잘 몰라서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 일단 죄송해요. 그러면 받아쓰기로. 아 뭔가 위험하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친구분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알겠습니다. 문제 나오고 있네요. 문제 요걸로 할게요. 빨리 갈게요. 수박 겉핥기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끝났지. 아이
이거 너무 쉽다. 에이. 이걸 리얼. 다시 겉. 핥기. 핥기를 몰라? 괜히 핥기. 아, 이거 너무 쉽잖아. 틀릴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쉽다. 너무. 화장실 좀 잠깐. 아니 아니 아니.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맞춘 1등이네. 여기서 맞춘 사람 1등 아니야 거의? 어디 예능? 아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너 예능이냐? 예? 자 수박 겉핥기. 정우야? 얘 뭐? 정우야? 봐봐요. 뭐야 이거 아니야? 시원 이거. 아유 빡대야 새끼. 다 작성했으니까. 어제 합시다. 시청자분들에게 정답을 공개해 주시면 이건 아이고 리얼이 아니라 일티그시지만. 나도. 정답입니다. 아 정답이고요. 리얼티그. 정답이고요. 아 리얼 기억했어. 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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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은 히읗 썼습니다. 아, 니은 기억했어. 아, 니은 지금. 니은 지금. 네. 오, 하이키. 맞고요. 자, 이용호 선수. 니은 기억했어요. 네, 틀리셨고요. 아, 홍우 선수도 틀리셨고요. 김정호 선수도. 우리 셋이 공동 맞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공균. 자, 그러면 이걸로, 요거는 그냥 1점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스코어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점, 7점, 7점. 이렇게 됐죠. 내가 처음에 처음 꼴등이다. 나 4점. 3점. 처음 꼴등 마지막으로 승. 아, 맞췄어야 했는데 티그시구나. 아, 티그 티그 더 탈기. 아, 문제 열어. 그러면은 최종 1위는 뽑아야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최종 우승자들만 일단은 나머지 분들은 내려놓으시고. 야. 네. 와, 이거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마음 아, 편하게. 아, 나 이런 거 약한데. 아. 아, 근데 문제가 아, 나 너무 어려운 게 충격이었다. 자 그러면 최종 3위는 어떻게 됩니까? 김태균 선수, 네. 그 다음에 조일정 선수, 그 다음에 우리 연무성 선수. 알겠습니다. 참, 아 제가 봤을 때 문제를 한 것보다는 네네. 그냥 여기서 어차피 1등 뽑아야 되니까요. 네. 그냥 뭐 가위바위보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가위바위보요? 예, 가위바위보 하십시다. 그냥 왜냐면 이거 더 들어지면은 어차피 지금 우승자들끼리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계속 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네네, 알겠습니다. 신자분들도 네. 그걸 네, 빠르게 원하시고. 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빠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틀리면 안 돼요. 신자분이 맞다고 하면 흑이 맞는 말입니다. 아, 우승자분들께서. 아, 뭐야.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여기서 만약에 1등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죠. 그 1등 채널 켜주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10만 원. 아, 이건 10만 원이에요. 아, 이건 10만 원이에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청자들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 나 안 보고 할게. 아,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은 노래로 점수를 하세요. 아, 지금 민심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노래 하고 노래 점수입니다. 시청자분들이 1등을 뽑아준 겁니다. 아니, 이거 점수로 하고 점수로 해. 점수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점수 안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노래 자주 없는데. 점수는 하시는데 뽑는 거는 빡세니까. 가위바위보 가자, 시원하게! 그래. 노래 제목이면 너무 오래 걸려. 10분 이렇게 한 걸리니까. 그렇죠. 깔끔하게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술 먹으면서 그냥, 그 다음에 다녀올 때 노래하는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기 화장실 어딨나요? 안 되면 꼴찌, 간만 보라! 안 되면 꼴찌, 간만 보! 오케이, 태경이 꼴찌. 어! 자, 안 내면 꼴찌, 간만 보! 오케이, 여보석 2승. 여보석 승. 나! 골든베 여보석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야! 최종 승리자입니다. 와! 아, 근데 연구가 이런 거 존나 강한 것 같아. 어떤 승. 야! 아, 연구 알고. 와! 승리였지? 자, 수도. 말레이시아 그거는 대박이었다. 연구생이 제일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또 술방 가야 되니까. 야! 지금 또 상금 10만원도 준비하러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현금으로 주시는 거야. 이따 주셔도 돼요, 형. 그럴까요? 예, 이따 주세요, 예. 자, 여보세에게 상금 10만원 나가러 가고 19분에서 바로 술 먹방! 가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진하게 먹자. 자, 와, 근데. 이제. 와, 그 5대 음은 마친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잘하더라. 잘하더라. 와, 노동. 어머, 그거. 오, 맞아. 나 원래 그렇게 노동 그거 난 두 개에 맞췄어. 그것 때문에 됐어. 수도랑 그 5대양.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아. 5대양. 5대양 나만 맞췄잖아. 맞아, 뭐 때문에. 다른 거 다 맞췄을걸, 일장이가? 형 수학 같은 거 맞추고. 아, 나도 스타트. 아, 그리고 아,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 아, 블리자드. 맞아.